어디 가긴 귀찮고 여름은 즐기고 싶은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최파타 여름 특집 피시타임 인 최파타. 예! 최파타! 페스티벌 2탄 오늘 모든 함성과 화려한 조명은 이분들 찾습니다. 먼저 미국 갔다 오더니 실해진 이용주 큐리 프리리 오늘은 섹시함을 발견해 볼게요. 정재영 자 전국의 누나들 마음은 이분 거예요. 임플란티드 킷 자 그리고 페스티벌에 이분들 빠지면 축제가 아니죠. 리듬 파워 어서 오세요. 예스. 자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한 분씩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실까요? 자 먼저 우리 임키부터.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국기 원탑 임플란티드 키드라고 합니다. 아스칼. 아 저 너무 팬이잖아요. 아 누나. 너무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갑고 누나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네. 예, 예. 오. 근데 누나 안 본 사이에 더 부자가 되신 것 같아요. 어, 그래. 아니, 보통 예뻐졌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 예뻐졌다 그래야지. 부자 됐다는 게 뭐야? 아, 왜 액세서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아니 오늘 또 이렇게 리듬 파워나 다 이렇게 임키들 나온다고 하니까 네. 좀 스웩 있게. 오, 네,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멋지십니다. 스웩. 네. 어, 예. 그래도 여자 보고 부자 됐다고 뭐야? 더 예뻐졌다, 뭐 젊어지셨다 이래야죠. 아, 죄송한데 제 이상형은 복리 붙는 여자예요. 복리, 복리 이자가 계속 붙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가는 여자 이상형인데. 그치 그치 그치. 잘 때도. 잘 때도 돈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바로 최하정 같은 누나죠.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던데요. 스컬. 네, 임키 반갑습니다. 계속 임키를 만나려면 복리로 불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아, 자, 우리 용주 씨. 네, 안녕하세요. 용주입니다. 오늘 저만 정상인 것 같은데, 네. 뭐 무엇보다도 오늘 또 아까 전에 미국에서 와서 칠했다 해서 오늘 네. I love LA. 저 아직도 제 마음은 LA에 있어요. 자, yes. 야, 진짜 그 LA 그 할리우드 그 거리에서 예, 예. 아, 그, 멋있어요. 근데 예. 이거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야. 본인도 정상 아닌 것 같아요. 저거 30년 전에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예. 예. 아, 이거, 신혼여행 때 LA 가면 이거 있잖아요. 예. 옷 퀄리티가 30년 전 옷 같아요. 정말 빨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얇아요, 너무 얇아요. 빨면은 저 손바닥만 해질 것 같고 아 정말 그리고 위태위태한데 오늘 처음 게시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어봤습니다. 아 예스. 예스. 좋아 좋아. I love LA. 네. 자 우리 재혁씨. 네 반갑습니다. 피식닭 정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미모의 그 발현이 재영 씨가 제일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예예예. 예, 예. 오 감사합니다. 우리 용주는 백상 고쯤에 살짝 빛났거든.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이게 내려요. 근데 재영이는 지금 치고 올라가네. 아 진짜요? 예예. 예, 예. 아 사실 요즘 좀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노력을 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 노력했어요? 어 한 2주 됐어요. 예. 오. 그러니까, 오. 네네. 그래 2주만 해도 달라. 아, 그럼요. 붓기가 그러니까 살이 빠진 건 아닌데 붓기가 물이 빠졌어요. 그치 그 림프 순환이 잘 되는 거야. 맞아요. 림프 순환이 여기 림프선이 뚫려가지고 이제 네네네 네. 흐르고 자, 있습니다. 자 행주.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 파워 리듬 파워의 행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나는 예전에도 물어봤나? 네. 왜 행주라고 이름을 했어요? 어 행복을 주는 남자라서. 아 진짜요? 아, 진짜 예. 좋아. 아우 좋아. 뭐, 뭐 진짜 계속 바뀌어요. 뭐 예. 행사 많은 날에는 행사 주간 그런 걸로 바뀌고 네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불의를 못 볼 때는 행동하는 주먹 오, 이런 걸로 바꿉니다. 와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행주. 네. 행주도 사랑하시죠? 아 협찬이 많이 들어와요. 예. 보니까 더 이상의 협찬은 괜찮습니다. 광고 아니면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기발한 것 같아. 행복을 주는 남자 행주. 감사합니다. 자 지구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 파워의 지구인입니다. 예. 어 그게 다요? 네? 그게 다요? 아 더 해주세요. 저. 더 해주세요. 지금 이거 하나로 예. 거의 십몇 년째 울고 먹고 있어요. 저는 이겁니다. 예. 예. 자 보이비. 보이비. 안녕하세요 보이비입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당신에게 흥을 주는 어나더 리듬 리듬 파워의 리듬 파워 네 DJ로 현재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황홀하시겠다. 그래도 이렇게 또 타 방송에서 대놓고 또 저렇게 하시는 예. 괜찮나요? 예. 뭐. 뭐 우리 게, 저기 예, 보입이니까 네, 괜찮아. 돌려서 돌려서 네. 주파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아, 주파수는 얘기하지 않고. 네. 어 내가 얘기해 버렸는데. 아 그래? 아니 yes. 좋아요. 진짜 찾아 듣고 싶어. 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디오가 종종 겹치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끼리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아. 그게 문제인데 저희끼리 재밌게가. 그런 거. 야 이거 약간 요점을. 아, 뭐야. 펀치라인. 그리고 겹치면 사실 듣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그런 얘기 예.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보석 같은 멘트가 겹치면 안 들리니까 허공에 날아가니까 아깝지 아깝지. 그치 인기 손실이라고 하잖아. 손실. 그렇죠. 그렇죠? 저 손실 예. 제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제일 좋아요. 융자 너무 싫어요. 손절 싫잖아요. 손절. 예, 싫어요. 싫어요. 와 근데 오늘 이제 최파탑 뮤직 페스티벌 2탄으로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만나는 건 처음이죠 방송에서. 방송 처음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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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이에요. 예, 뭐 페스티벌 이런 데서는 좀 많이 봤어요? 아니, 보통 이제 예. 술 자리에서 네. 그렇죠. 예. 사석에서 예. 포석 그러니까 포석에서 사석을 페스티벌로 만들긴 해요. 저. 그럼 행복을 주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저, 제일 네. 첫 번째가 목동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예. 예.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문자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자, 보이비가 김영은 씨가 네. 네. 김영은 씨께서 리듬 파워 나온다길래 최파타 처음 들으러 와봤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꺄 이렇게 그래. 김영은. 예, 김영은. 근데 굳이 막 처음을 뭐 집어주시니까 이거 분발해야 돼, 기죽어야 돼. 이게 몇 년째 했는데 지금 처음 들으시면 이거는. 진짜. 예. 하여튼 김영은 씨 오늘 선물 드릴 테니까 어디 떠나지 마세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지구인 이은영 네. 씨가 용주 씨랑 금색머리 보이비랑 형제세요. 너무 닮으셨어요. 두 분 다 아래 쳐다보는데 똑 닮으셨어요. 약간 저희 같은 관상들이 있어요. 예. DNA가 있죠. 네, 확실히 북방계 네. 쪽 관상인데 대륙의 기상. 예예. 대륙의 기상. 여기 남방계고. 네네. 네. 완전히 맞아. 북방계. 북방계. 저도 북방. 아 남방계? 아 섞였네 여기. 중간이네 중간. 네. 아이고. 자 성진아 씨가. 네. 성진아님입니다. 래퍼 다섯 명과 점심 시간 빼서 견학 온 신도시 직장인 한 명 같아요. 그러네. 아, 네 맞네요. 네. 정확하네요. 아, 정확히. 자, 재영 씨. 네, 네. 박현미님이 재영님 오늘 머리 빗질 잘 된 것 같아요. 반지르르 하네요. 그래, 봐. 네, 그러니까요. 반지르. 오늘 아침에 빗질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 스파타 페스티벌이라. 네, 네. 신경 쓰셨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썼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용 씨. 네, 임종인입니까? 임케 이 더위에 비니 땀띠 안 나나요? 뒤에 얼음 얼핏 보니까. 테니스 공 두 개 달린 것 같아요. 뭔가 치고 싶다.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위에 귀. 예. 예, 이거 이건 역시 뭐 프랑스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그런 제품이고요. 예. 제가 실제로 모델로 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스컬. 혹시 몇 개 팔렸어요? 그건 제가 사업에 관여한 건 아니라서. 네네네. 디자인에 관여하신 거예요? 아 디자인도 관여 안 했어요. 릴 모시핏 아시나요? 릴 모시핏. 알죠, 알죠, 알죠. 네, 그분이 디자이너. 유명세만 그냥. 유명세만 이용하신 거네요. 야, 본인의 그치. 유명세를 이렇게. 저 이용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런 거 제일 좋아해요. 아 근데 원래 또 이렇게 이 한여름에 막 두꺼운 막 털비니 쓰고 이러는 게 또 수액이죠. 네. 패션. 네.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스컬. 아. 오늘 뽕을 안에 뽕을 많이 내네요. 와 미쳤다. 오늘 자신감이 다르네. 그러니까. 뽕 많이 낸다. 저 원래 자신감이죠. 저기. 아니 근데 그럼 네. 민수 씨는 오늘 안 와요? 아 민수는 첫파타 예. 그만뒀어요. 아니 왜? 아직 민수 형이 갑자기 그 연탄 봉사로 예. 가가지고. 아니 다른 라디오 지금 촬영하고 있다고. 저 여름인데 연탄 봉사를 해요? 여름에 연탄 봉사. 불안증만 태우러 갔어요? 아 그 봉사 활동하러. 어디 뭐 하러 갔는데요? 연탄 불고기? 뭐 어제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러 갔어요. 예. 아니 민수 씨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아 아니 봉사 활동하러 갔어요. 아 정말? 네. 연락 돼요?
연락 지금 잘 안 되는데 어제 갑자기 나 갑자기 나 봉사활동하고 너무 하고 싶다. 나 좀 어려 봉사활동을 부류 돕고 싶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겨내세요. 아 그래서 갔어요. 오케이. 예. 뭐 덥지는 않잖아요. 예. 네 전혀 덥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키는 뭐 에어컨 막 너무 빵빵 나온 데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로비는 한 뭐 일곱 걸음 걸으면 지치죠. 네. 예, 예. 네. 아 근데 뭐 지금 제가 군인의 신분이라서 그치. 조금 덥긴 합니다. 아 지금 뭐 계급이 어떻게 되시죠? 아 지금 병장이고 제가 다음 달에 전역을 합니다. 네. 다 왔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예. 네 이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죠. 진짜 군생활 한 줄도 모르게 끝났네요. 아니 근데 리듬파워는 임키하고 오늘 첫 만남이에요? 행주 씨는 작업한 적 있어요. 행주 씨는 작업을 한 적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임키 씨 랩 레슨을 잠시 했었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 맞아요. 제 스승님이시고 스승님 날 때 이렇게 꽃 들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군대를 가버려 갖고 제가 아직까지는 못 받았어요. 맞아요. 내년 스승의 날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네. 어떤 거 준비하실 거예요? 뭐 카네이션. 카네이션. 네 카네이션. 네 왜냐면 제가 키웠거든요 이 친구를. 네 진짜요. 그러니까. 네. 랩도 같이 해요. 근데 임키가 장난을 왔을 때는 한국 힙합 씬에선 롤모델이 없다. 뭐라고? 국내 힙합은 별로라고 했거든요. 잘못 들었습니다. 기억하죠. 그쵸. 예. 리듬 파워는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방송국에서 만날지 몰랐죠. 아 또 행동하는 주먹. 네. 네. 아 이렇게 행동하는 주먹. 그래. 행복을 주다가 행동하는 주먹으로 바뀔 뻔했어요. 네. 아니 그거는 제가 잠깐 그때 좀 약간 그 술을 좀 많이 취해가지고 술 취하고 방송했어요? 네 그때 지금 고백하자면 그때 좀 술 먹고 방송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좀 헛소리 하셨구나. 네네네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 스승님들이세요. 리듬파운들 국기 원탑이죠. 네. 근데 뭐 이제는 아셔야죠. 뭐 술 먹고 뭘 했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중처벌이에요. 행주를 한번. 네. 아 저 자리가 이제 비어 있는 겁니까? 주먹으로? 네 제가 자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리하겠습니다. 자 최파타 여름 특집 최파타 페스티벌. 라이브 무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Yes. 자 오프닝 무대는 이분이 차지하셨네요. 임키. Yeah.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대표곡 멜론 차트 574위까지 올라갔었던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라는 노래. 네. 자 임플란티드 키드의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드랍 더 비트. I suction. I and shout out to Team Play Music. And shout out to Chepata. 화장 누나 사랑해요 skr. And shout out to Pissing University. Skr.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군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1년 반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스카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와 내가 요즘 군대 겁나 쉽대 누나 내가 전화할게 스카 휴대폰도 가져갈게 하루 종일 사지방에 있을게 화정 누나 사랑하니까 군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화정 누나 사랑하니까 1년 반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와 내가 발치에서 너를 보고 있을게 소고기 멋있게 달력에서 집 앞으로 갈게 소고기 멋있게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1년 반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감사합니다 Yes! 임키! Yo. 와! 임키! 와. 자, 임키의 yes.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라이브를 듣고 오셨습니다 와우. 지금 시각 12시 52분 되고 있네요 김성희 씨가
아, 임키가 오프닝이라니 진짜 많이 컸다. 그래. 아, 예스. 예. 아, 많이 컸다. 아, 오프닝 한 건 처음이죠. 네, 오프닝 처음이고 뭐 마지막도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좀 지금 될까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죠. 예, 예. 더 이상 히트곡이 없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이잖아요. 부를 게 없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송진아 씨가 네, 수민아 누나 군대 기다려줬다.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자, 우리 행주 씨 4933님이 임키 노래 잘해서 오늘 화정 누나 번호 딸 수 있겠다. 줄 것 같은데. 오, 그래요? 아, 진짜요? 아, 010까지 줄 것 같아요. 아~ 네, 자, 우리 지구인 네, 차영수님이 라이브 대박이에요. 사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화정 언니 기분이가 좋으시겠어요. 어, 맞아요. Yes. 지난번에 엉망이었거든. 정말요? 네. 자, 김규영 씨가 네. 아, 김규영 씨 리듬 파워 분들. 솔직한 아. 평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아,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솔직하게. 오, 이제 긴장돼. 행주 씨가 또 선생님으로서 한번. 사실 이 성장하는 거는 예, 성장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군대 안에서도. 예, 예. 근데 확실히 좀 키즈 카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즈 카페. 놀더라고? 오~ 오~ 놀더라. 아니, 무대에서 놀더라고. 맞아. 맞아.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본인 노래인데 왜 가사를 보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소고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소고기. 아, 아니 뭐 대답도 가사를 아니 대답도 적어놓고 해야 사실. 열이 바뀌었어요. 아니 가사도 그 음원 사이트 있는 걸 지금 메모장도 아니고 음원 사이트 있는 걸 보고 하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해서 좀 긴장이 좀 됐습니다. 스컬. 네. 자, 이렇게 여섯 분과 추파타 여름 특집. 추파타 페스티벌 2탄을 함께 할 건데요. 라인업이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주 스페셜한 분들이 또 추파타를 찾아오실 건데요. 바로 한사랑 산악회 배영길 씨. 예스, 예스. 아, 진짜 대박. 제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자, 배영길 씨가 또 노래 한 곡 뽑으러 지금 최파타로 달려오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리듬 파워의 대항마로 떠오른 분들이죠. 신도시 파워도 웬일이야.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야, 그럼 재혁 씨도 만나고. 네. 예.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리듬 파워의 리듬 파워 음원으로 들으시고 잠시 후 3부 최파타 페스티벌 계속 이어집니다. 오! 자, 보실 수 있어요? 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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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 대망 최하정의 파워 타임 3부 시작됐고요.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이용주, 정재영, 임키 그리고 리듬 파워와 최파타 페스티벌 2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이비 김사유 씨가 임키 슬슬 더워지나 봐요. 비니가 슬금슬금 올라가네요. 뭐 뿌리다 땀띠나요? 이렇게 아, 보내주셨네요. 약간 눈썹이 지금. 아, 근데 여기 에어컨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예. 에어컨 시원한데 왜요? 아, 시원해요. 네, 네. 아, 그, 아, 저만 그렇구나. 네. 아, 제가 태양인이라서 좀 그래요. 열이 많으시고. 열이 많아요. 네네네. 네, 네. 자, 아, 우리 지구인 네, 네. 이선혜 씨가. 근데 용주와 용길님 리듬파와 신도시파와 만나도 되는 거예요? 나랑 닮은 도플갱어 만나면 한 명은 죽는다던데. 아~ 아, 근데 만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렇죠. 예. 그치, 저희가, 만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라서. 제가 예, 빠져줘서 예, 예, 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네네. 만날 수는 없어요. 네. 네. 자, 우리 행주 씨가 7898님 신도시 파워가 리듬 파워 카피한 것 같은데 기분 나쁘지 않으셨나요? 아, 맞아요. 좀 비슷한 분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복싱강 이렇게... 복싱강 관장님, 네. 바버샵 사장님, 네. 그리고 외주 예, 외주 제작사 PD님. 이게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면 저희 카피해서 기분 나쁜 것보다 저희보다 그분들이 더 유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신도시 파워 제가 아닌데, 저 관장님 아니세요? 이러니까 그때 좀 서운하죠. 네. 맞아, 맞아. 그쵸, 또 뭐 자극도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화가 많아졌습니다. 저도 덥네요. 아, 요즘 저희 임키 씨는 네. 민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유명한가요? 아, 저요. 네. 민수가 더 유명하지. 아, 네. 저 요즘 군생활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입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하입이 있었어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지금 혼자 못 들으셨나요? 아, 네. 네. 아, 근데 병장이라 그랬는데 실물은 약간 중사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저 이라크 파병 갔다 온 중사님 있잖아요. 얼굴이 좀 까매지신 것 같아요. 자이툰 부대 느낌 오나요? 아, 제가 예초병이어서 좀 많이 탔어요. 아, 예초하셨구나. 네, 많이 탔어요. 예초가? 아, 잔디깡근. 잔디깡근. 많이 탔습니다. 예. 아,
전문 용어 좀 풀어서 해주세요. 아,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스컬. 네. 자, 첼파터 페스티벌 라이브 무대뿐만 아니라 여섯 분과 토크 타임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재영 씨가 오늘의 토크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모임입니다. 가족이나 학교, 친구 아니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까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맺어진 모임이나 운동, 여행 등 취미 같이 하면서 즐기는 모임도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신지, 단체 모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다, 모임 한번 잘못 들었다가 후회했던 썰 등 모임하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역시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디저트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야, 이런 게 너무 좋다. 바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디저트하고 커피. 예. 와우. 그러니 뭐 안 보내시면 손해죠, 그렇죠? 예예예. 예. 소개되신 모든 분들 아주 재밌는 사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최파타 이렇게 모인 것도 어떻게 보면 모임이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네. 가장 핫한 남자들의 야. 모임. 네. 네. 야. 야, 화가 많아졌어, 특히. 쑥스러워요. 땀이 많아. 분노로 가득 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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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보이비는 뭐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있으시겠죠? 저는 이제 축구 관련 모임들 주기적으로 아무래도 아, 예. 네, 지금 유럽 축구는 비시즌 중이지만 예. K리그는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여서 이제 같이 보면서 네, 응원도 하고 역시나 또 거기서도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예, 예. 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축구 관람할 때는 뭘 마시잖아요. 그러는 경우도 거, 있고. 뭐 치킨도 먹고. 네, 그런 저희는 근데 음식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냥 완전히. 집중해서 아, 오히려 네. 진짜 리얼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전술을 예, 분석하기도 하고. 거기서 아, 왜 오버랩을 했을까? 오버랩이라는 건 이제 수비수가 공격까지 진출했을 경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감독의 전술을 연구하곤 합니다. 근데 왜 연구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몰라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감독님께서 많이 힘드세요. 감독님이니까. 네, 저희끼리만. 그 모임은 네, 몇 명 정도예요? 멤버는 종종 바뀌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있는 멤버는 한 5명, 6명 정도 있어요. 꽤 되네. 유명한 사람도 있나요? 노윤아 친구 있습니다. 어린 래퍼 중에 노윤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있고요. 모델 한현민 군. 네, 뭐 그런 친구들은 핫한 모임이네요. 네. 아니 그런 분들이 왜 전술을 연구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죠. 전술 연구가 너무 웃기다. 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뛰지는 않으시고. 뛰는 어떤 모임은 네. 또 뛰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보통 하죠. 매주에 하죠. 네, 저희가 또 땀 흘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네, 실내에서 이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네. 네, 보면서 그냥 평만. 네, 네. 종종 열이 올라오니까. 네, 근데 잘은 모르지만 이런 모임에 계신 분들이랑 그냥 평화롭게 경기를 보면 옆에서 너무 우쿡해요. 우리 그냥 맞아요. 보는데 막 뭐 저거 바꿔야지 뭐 이러고 막 예. 그러니까 술 안 드시는데 술 주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저 치구이는요? 아, 저는 사실 들어가고 싶은 모임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나이대가 좀 있다 보니까 와인 동호회나 독서 동호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쪽으로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 그 어디에 연락을 해서 아니, 가야 그러니까 될지 제 주변에도 이제 와인 동호회 이렇게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종교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찾아보려고 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지구인이랑 똑같이 네. 어떤 뭐 와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보다는 그 언저리 그 그래도 와인을 그 좀 관심 받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은 그래도 좀 스펙이 좋지 않을까. 그쵸. 내가 결혼하면 좀 후광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노리고 기웃거리고 좀 인품과 성품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죠. 예. 기대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기대를 하는데 나를 보세요. 나를. 저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저를요. 그때 네. 기웃거렸던 그 여자분들도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 그러면 혹시 누님께서 추천해주실 만한 모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동호회 성격이라던가 제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 클라임 오, 클라이밍. 아, 진짜. 요즘에 조깅 동호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몸을 쓰고 오히려 좀 건전하신 아, 어쩐지 제가 지금 헬스 지금 PT 12일 차입니다.
네. 아, 좀 갈라졌어요. 알아보셨을 수도 있겠다. 네. 약간 좀 제가 펌핑이 좀 가 있거든요. 달라요. 약간 달라요. 좀 각이 지금. 아, 지금 급하게 뭐 옷을 벗으셔야 되시나요? 급하게. 아니 어필이에요. 예, 예.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PT 11차라는 저의 어필입니다. 가끔가다 이 친구인 이 승모근이 오 발달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거북목이에요. 라운드 숄더. 네. 라운드 숄더. 예쁜 라운드 숄더. 아니 근데 PT는 전혀 어필이 안 되는 게 정형이 PT 5년 차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친군가 봐요. 그러니까 PT 5년 차. 그래서 아. 사회적으로 PT 푸어가 많아서 여기다 문제가 PT 푸어. 죄송해요. 저는 푸어 PT예요. 예. 그냥 내 수입을 다 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같이 있을 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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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PT 그럼. 선생님이랑은 사이가 좋아져요. 예. 자 행주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음악 할 때 이외에는 거의 복싱 하는 사람들이랑 그 단체방 있고요. 그리고 복싱을 한번 하러 가면 대여섯 시간을 합니다. 와, 진짜요? 네. 아니 선수랑 똑같이해요. 근데 행주는 관상이 룩이 복싱 룩이에요. 아 복싱 룩. 그쵸. 아 복페이스예요. 예, 복페이스야. 복페이스. 아 복페이스. 복페이스. 왜 복페이스야? 어, 그래서 그런지 예. 저랑 스파링 하시는 분들이 시작부터 그냥 강펀치 눌리세요. 그래 쪼여. 예. 예. 맞아. 강한 남자. 덩치가 딱 그 느낌 있어. 맞아, 맞아. 눈이 되게 강렬하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학원물 만화책 있잖아요. 예, 예, 싸움하는 예, 그렇게 그래. 거기서 딱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 제일 센. 현 상태. 거기에 얼굴에 비크 멋있게 쫙 쳐 있으면서 이게 딱. 근데 항상 최고는 반짝. 되지 못하고. 그 최고 바로 아래 아래에서 파이팅. 하지만 좋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예. 낙이에요. 와, 행주가 행동을 부르는 주먹이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너무 기울면 안 돼요. 행복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 행복도 예, 행복도 네. 주고 예. 강시현 씨가. 아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주제 오늘의 네. 주제는요 네. 모임입니다. 네, 모임 한번 생각하는 에피소드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어 사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네. 이렇게 만났었을 때 리듬파워 친구가 저희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데 예. 이 둘이 되게 재밌게 자기네들끼리 상황극을 막 해요. 근데 처음에 했던 상황극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예. 분명히 제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예. 우리 저기 보이비 씨랑 지구인 씨가 행주 씨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이고 성님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아 형이 윤사장 형이구나. 윤프로. 그 저 실룽키를 저를 보는데 예. 아 나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놀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게 오해신 게 이게 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 그냥 매일 반말하고 저희끼리는 욕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식상해서 존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해하실 건 뭐 이정재님이나 정우성님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의 존대는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의 존대. 네. 네. 두 분도 말 안 놓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아니까는 그 정우성 정우성 이정재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보기 좋던데. 네. 네. 아 식사하셨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보기 좋다. 그쵸. 용주 형도 그런 분들 그 연예계에 꽤 있거든요. 예, 주우재님이라든가. 예. 그건 진짜 불편해서 안 해요. 되게 많이 하잖아. 갑자기 목이 마르네 갑자기. 그 동갑인데 정말 저랑 하나도 안 맞는 친구. 목이 안 맞는 거죠. 밥도 안 먹지. 뭐 맞아. 술도 안 먹지. 맞아, 야 저번에 영상 통화하는 거 한번 봤는데 네. 진짜 이게 동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 대면대면하게 존댓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하는데 서로 눈빛으로는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1초가 1시간 갖고 아 미치겠습니다. 정말. 맞아요. 참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라이브 무대 만나볼 건데 드디어 이분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와우. 신도시 파워 지금 준비됐다고 하는데 자 그럼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와와와와 재혁 씨가 왔네. 언제 오셨어요? 재혁 씨 언제? 안녕하세요 정재혁입니다. 네. 방금 예 지금 반찬에 고와가지고 예. 판교에서 올라오느라고 예. 좀 아이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죄송해요. 물 한 잔 안 드셔도 되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바라겠습니다. 아, 책상 밑에 계셨던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헬스하시나 봐요. 몸이 되게 좋네요. 아 제가 5년 동안 헬스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판교에서 네네네. 반가워요. 네. 오늘 와이프는 안 오셨죠? 아 그, 몰래 예, 왔습니다. 예. 아 또 이런 것도 또 뭐라고 해요? 아 그냥 뭐 예, 예. 그럼 출연료는 와이프 계좌로 들어가나요? 본인 아니지 계좌로? 아니지. 아, 예, 본인 혹시... 계좌로? 요거는 제 친구 계좌로. 아, 차명으로 하나요? 차명으로 계좌로.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재혁 씨도 오셨고 바로 네 해보겠습니다.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 자 무려 1시 16분에 라이브로 듣습니다. 우! Yes. Yeah. Yeah. Let's go.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신도시 여러분들 화이팅. 그리고 우리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 자, 성도 신도시에서 타이슨 짐 운영하고 있습니다. Get your shoe to the beach, do some yerbu, everybody come on and I meet you. Get a late night to the, you're breaking down. One, two, three to the four, watch one, I need to watch one. One, two, three to the four, watch one, I need to watch one. 출발했어, 시도 걸었어, 없어. 와이프는 가서 진정, 절대 이 시간은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 없어, 허락부터 쉬운 용서, 오늘 할 수 없어, 진정. 이건 신도시를 빛내 천만 가지들을 위해 인정. 배달에 만원에 캐소파 위에서 댄스. 기분은 우상향 졸던 맑았던 지나나 신도시 벌크로 소리 중학생의 아침처럼 벌떡. 체파장 리듬 파워 피식 대학 위법에 상본이 장애도 늦게 아프지 감성 기회 딱 오늘 하루뿐이야 오늘뿐이야. Hey. Papa's got a brand new bag. Papa's got a brand new new bag. 우리가 원하는 신도시 탈출 Go. 여보 하루만 더 이따와 나는 혼자도 외롭지가 않아 여기 신도시를 탈출해보자 hey. 신도시만 아님 오케이 준비됐어 치킨 사왔어 왔어 최화정에 왔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오기를 1년 365일 기다려왔어 왔어 이건 우리들만의 비서 Thanks to my wife의 친정 하이라이스 그 하이리턴이 아닌 안전한 유 부기부기 날 부기부기 날 술이 뿌리되는 밤 전국에 아직도 여기 되는 날 집이 벽이던 친구 남들 전화 돌려 뿌리되는 날 왕년에 놀아본 느낌이 죽지를 않고 돌아왔지 신도시 구도시 오늘만은 누구도 날 못 말리지 Let's go 장모님 창이 너를 깨 압도적 감성 기회 딱 오늘 하루뿐이야 오늘뿐이야 hey. Papa's got a brand new bag Papa's got a brand new new bag 우리가 원하는 것 신도시 탈출 여보 하루만 더 있다와 나는 혼자도 외롭지가 않아 여기 신도시를 탈출해보자 신도시만 아님 오케이 Let's go 고재형 여보 사랑해 여보 하루만 더 있다와 나는 혼자도 외롭지가 않아 여기 신도시를 탈출해보자 신도시만 아님 오케이 여보 하루만 더 있다와 나는 혼자도 외롭지가 않아 여기 신도시를 탈출해보자 Say what 신도시만 아님 오케이 오케이 번화가로 가자 신도시 목동이나 목동 번화가 최판타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제작할 부킹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동탄 신도시 원컵 바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희화네요 와와와와와와와 그리고 최하정님 너무 미니시네요 어, 진짜 와 이렇게 뵐 수 있다는 영광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뭐야? 언제 이런 목동에 얻어갔어요. 이게 저희가 또 진짜. 출장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겸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언제든지 또.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여기 또 입사 시험 보러 온 적이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예. 매주 PD님이시고 예, 예. 바버샵 사장님이시고 예. 여기 복싱장 관장님, 예. 파괴 개발자님.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만 노래 한 곡 했으니까 네. 또 바로 가야 돼가지고. 아, 예, 너무 또 빌 수가 없으니까 회사.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예. 신도시 파워였습니다. 꿈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신도시 파워 화이팅. 와 너무 훌륭하네요. 와 오구사사님이 네, 신도시 예. 파워 리듬 파워보다 라이브 잘하는데요. 오, 예. 좋아해야 되는 거야. 안 좋아해야 되는 거야. 확실히 예. 절박함이 많은 힘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강시연 씨가 예. 네. 신도시만 신나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도 신나는 중입니다. 이 텐션 이대로 쭉 가보자고요. 와 근데 감사합니다. 와 이번에 페스티벌은 장난 아니네요. 아 진짜 페스티벌이죠. 와 임키하고 이 신도시 와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완전히 힙합 페스티벌이네요. 네 힙합이네요 네. 오늘. 너무 훌륭하네. 네 완전히 힙합이네요. 이제 다음 곡도 힙합으로 준비가 되겠죠. 아 예, 기대됩니다. 예. 여기서 쳐지는 곡 안 하겠죠. 네 설마. 네 설마요. 그치. 야 이런 거 막 우리 야. 노래방에서 막 한껏
뛰어났는데 그러니까요. 혼자 막 발라드 부르고 소나무야 아 너무 처지는데 네. 아.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페스티벌 즐겨봐야죠. 오. 지금 배용규 씨도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리듬 파워도 배용규 씨 알죠? 아 저희 너무 팬이죠. 팬이죠. 배용규 씨 팝송 너무 잘 부르시잖아요. 아 최고죠 최고. 아 네. 그분 참 그룹부터 타고난 것 같고 그럼 되게 힙한 노래 부르시겠다. 그분이 또 시스 같은 거 막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아, 네. 아 그렇죠. 네.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끼가 많으세요. 네 그리고 네. 사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 나성 시절부터 네 맞아요. 네. 네. 나성에서 진짜 네. 자 아이고 지금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가워요. 예. 아, 처음에 악수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온다고, 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씨. 아, 네. 반가워요. 일단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뭐 어디 보고 해야 돼? 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예, 어디, 아니, 어디 보고 해야 돼? 여기 보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기 일산 쪽에서 조그맣게 엘피팡 운영하고. 주말에는 주차 봉사, 교회에서 주차 봉사. 예. 교인이 한 1,000명이 넘어요. 예. 거기서 주차 봉사하고 있는 배용길입니다. 아이고! 나 진짜 배용길 씨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예. 아, 나 진짜 최화정 씨 옛날부터 엄청 팬이었어요. 아이고! 어쩜 그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야? 아니 남은 나이는 나만 먹었나 봐요. 예. 진지도 많이 식사도 많이 먹었나 봐요. 숨이 숨이 되게 차신다. 예, 아니 앞에 이거 목동 왜 주차 공간이 왜 이래? 에이, 한참을 맞아. 돌았어요. 맞아 맞아 여기가 일방 도로 일방이라서. 나 예. 그래서 여기 최화정 씨 이름 대고 그냥 예. 들어왔어. 아이고 잘하셨어. 좋아요. 아저씨 근데 아까 아저씨라니 이 사람만. 그 뭔데요? 얘가 왜 이렇게 보리장머리가 없어? 힙이라서 어? 아니 힙합의 선후배가 어디 있었을걸? 너 힙합을 알아 임마? 네가 브랙뮤직 얼마나 알아? 어? 브랙뮤직이 뭐야 브랙뮤직? 브랙뮤직? 그 흑인들의 음악 아니야 그거? 나도 다 아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아까 티가 아까 똑같은 거 입으셨네요. 어, 똑같은 아 제가 또 LA를 갔다 와가지고 예, 하나 입었습니다. 아니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하세요? 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신데. 아니 나 교인이라서 예. 예, 또 이런 것도 너무 죄스럽네. 아. 아 근데 보니까 재밌는 네. 게 나랑 네. 같은 시기 차고 있네. 아 영광입니다. 아, 근데 그 반짝임이 조금 다르네. 네. 나는 그 동묘에서 샀거든. 아, 근데 더 반짝여요. 네. 아 그렇지. 네. 엄청 반짝이. 이 사람 잘해. 내가 소개시켜줄게. 자 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지 너무 네. 기대가 되는데. 진짜 지금 힙합으로 분위기 다 뛰어났거든요. 네. 아 내가 이제 오늘 차파타 우리 차정 씨 만나고 온다 해서 아, 어떤 노래를 선사해드릴까 하다가 문득 마이클 볼튼의 네. When a Man Loves a Woman이라는 아, 노래가 너무 좋죠. 어젯밤에 싹 스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살짝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를 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서 불러줘야 돼요, 서서. 예. 예. 아니, 안 보여, 서서. 이따 알아서 할게, 내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아, 후. When a man loves a woman, can keep his mind on nothing else. He trade the world. For good, if she's bad, she can see it. She can do no wrong. Turn his back on his best friend. Top down. When a man loves a woman, Spanish. Last time trying to hold on what he needs, he'll keep up all his comfort and sleep out in the rain if she said that or to do. When a man loves a woman, I'll keep you everything I got. Try to hold on to
to precious love. Baby, baby, please don't treat me bad. 남자가 사랑할 땐 내 영혼 다 바쳤어. 그대를 위해 다 드리리. 나를 바보라고 욕해도 전혀 상관없어. 당신을 위해 다 드리리. 최화정 위해 다 드리리. 내가 그댈 사랑할 땐 오 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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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남자.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낸 누나 아아 워낸 화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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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이용주, 정재영, 임플란티드 키드, 그리고 리듬파워와 최파타 페스티벌 2탄 함께하고 계세요. 자, 3부 끝곡으로 배영규 씨의 When a Man Loves Someone 라이브 들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자 관계 다 용서해 준다. 뭐. 대박이에요. 예. 네. 아 근데 예. 다른 분 그 신도시 파워랑 임플란티드 키드는 전부 다 되게 신나는 노래를 했는데 예. 배용길 아저씨는 너무 그 화정 누나에 대한 구애를 한 게 아닌가. 아, 세레나데였어요. 네. 젊은 청년이 진짜 인생을 잘 모르나 본데 인생에서 가장 신날 때는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가 가장 신나는 거예요. 저 진짜 좀 진심을 좀 느꼈던 게 이 네. 구애를 듣고 나니까 아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아~ 난 최하정을 사랑한 게 아니라 최하정의 재산을 사랑했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근데 아니야 저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포장을 좀 했지 저쪽은. 아 포장 예, 포장지 차였구나. 예. 이 어린 친구에서 멘트를 잘 못하는데. 최화정 씨의 재산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다. 뭐 매력 포인트, 포인트. 아니 포인트가 그러니까 많은 매력 중에 하나다. 그거였구나.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임키는 이제 오로지 그것만 하니까. 아 제가 사랑을 아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스컬. 스컬. 스컬은 뭐야? 아니 예. 제 취임새요. 취임새. 취임새. 네. 예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예예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요? 화정 이렇게 했지. 아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일부러 떨면서 하시네요. 몸을 흔들어야 돼. 몸을 바이브레이션. 예. 시그니처예요. 아니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나지영 님이 예. 아 나지영 님이 배서장님 여덟 번째 부인이 되고 싶어요. 야. 어때요? 이런 거 받아 주시겠어요? 야, 예. 난 여덟 번째란 말을 안 해요. 항상 마지막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부인이 뭐 지영 씨가 될지 끝사랑 뭐 순자 씨가 될지 뭐 화정 씨가 될지 난 모르지. 야, 못 말려 못 말려. 예. 오늘 다들 옷만 저렇게 입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네 우리 행주 씨가 8호 공사님이 용길 님이랑 화정 DJ 오늘부터 1일이에요? 임키 어떻게 하셨어요? 와 근데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이쪽으로 좀 더 기우셨어요. 배용길 용길이었대. 예, 배용길 씨 아저씨 쪽으로. 예. 아니 근데 배용길 씨도 정착할 스타일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만 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찾는 게 아니라
상대 여자도 또 생각하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엘피바에서 그냥 네. 간단히 칵테일 정도 마시는 정도의 정만 주면 되죠. 진정한 칵테일 나는, 사랑이네요. 아, 우리 같은 연배는 요런 사랑 싸움이 재밌다고. 탁탁탁탁. 아, 아이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네, 아이고 참. 네. 야. 김보라 예. 씨가 네. 네, 역시 네. I Love LA 다운 바운스 예. 이렇게 아~ 보내주셨네요. 예. 한인타운 한타. 예. 예. 네,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그 예. 나탄 씨의 들을 대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너무 진해요. 야, 너무 네. 네. 너무 진해요. 듣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어, 너무 삼계탕 너무 그 진하게 만든 삼계탕 같아. 뭔가 습해. 지금 예. 해 떴죠. 그러니까요. 지금 비 안 오잖아. 예. 서울은 비 안 오는데. 어, 막 꾸덕꾸덕해요, 예. 막.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 너무 더우니까 예. 일단 저녁에 따로 좀 얘기합시다. 아이고. 야, 끈을 놓지 않으시네. 예쁘네요. 진짜. 예. 네. 아니 근데 뭐 용기 씨 이대로 보내긴 좀 아쉬우니까 네. 조금만 더 놀다 가시는 거 어떠세요? 나 좋아요. 나 예. 젊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요. 예. 예. 아, 젊은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예, 이렇게 젊게 놀고서 이렇게. 아이고 많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 네. 당신 같은 애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왜 저 치세요 갑자기 당황하시니까. 아들 같아서 그래. 아파. 아니 그러면 배용기 씨는 어떤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아 그런 주차봉사 이런 거 말고. 예, 뭐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그 뭐 교회에서 뭐 저기 모임도 하고 있고 네. 산악회도 좀 하고 있고. 산악회, 뭐 로타리 예. 클럽, 뭐 네. 이런 거 있죠. 게이트볼. 아 라이언스 클럽도 하나 하시나요? 라이언스 클럽. 네네네. 탁구 클럽 네. 많이 하죠 우리 같은 예, 경우는 예. 운동을 항상 이렇게 근데 운동을 위해서요 아니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인가요 스컬? 야 그 닭이냐 달걀이야 얘기야 오, 야,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네. 저 권영덕 씨가 예. 독서 동호회에 가입했는데요 남자 셋 여자 셋 멤버였는데 모두 미혼이었거든요 근데 세 명씩 다 눈 맞고 저만 남아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다들 책상 밑으로 손잡고 눈빛 교환하고 저만 쓸쓸하게 책 읽기에 집중했어요. 아~ 아까 지구인이 독서 모임 이런 데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와인 동호회, 독서 동호회 네. 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그런데서 또 소외가 되면 어디 가야 돼? 거기서도 소외가 되면. 그러니까요. 지금 왜 이렇게 네. 막 몰입이 되죠? 달걀만 주소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영덕님은 지구인 씨랑 같이 클라이밍 동호회라도. 아 둘이 같이 갑시다. 네. 영덕 씨 우리 둘이 같이 클라이밍으로 네. 바꿔요. 좋아요. 자 이제 모이비님이. 네. 0225님 제가 이걸 읽게 되네요 탈모인들의 모임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인데 40대가 되니 다들 탈모가 오더라고요 단톡방 이름도 탈모인 협회로 바꿨네요 요즘은 이제 탈모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뭐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럼요. 뭐 좋은 병원도 소개하고 뭐 검정콩도 좀 골라보고 막 이러는 거죠. 예, 예. 이모작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의견도 나누고요. 이모작 네,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절개 방식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진짜 이모작 하듯이 예, 예, 이제 예, 선생님께서 예. 이렇게 라인도 만들어 주시고 예. 몇천 모 하면 뭐 얼마 할인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혹시 예. 모발이 괜찮으세요? 아 나는 모발이 항상 이게 단단해요. 예, 괜찮으신 거예요. 네, 정말 요즘엔 사실 인류의 숙제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 같이 힘 모아서. 제 주변에도 분갈이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 제 주변에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하나 했습니다. 아, 네, 저도 살짝 있고. 근데 네. 남자분들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요게 그 원형보다는 남자는 M자가 많잖아요. 아, 예, 예. 요 M자를 이모작으로 했을 때 그때 효과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형은 뭐 약이라든지 요런 것들로 잡고요. 많이 하시네. 아니 목소리가 전문가인데 예, 예. 쏙쏙 박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10년간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네. 축구랑 이거. 근데 네. 어떻게 이건 딱 예, 우리 보이빙을 읽게 되는데. 네. 네. 저는 사실 운명처럼 분들 보면 머리만 봐요. 아~ 네. 그러겠네요. 내려줄 수 있어요. 몇 년, 예. 몇 년, 몇 년. 네, 안전하시다. 박사님. 계속 요즘은. 털이 날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털이 날개. 그만큼 아, 모발 이런 게 맞아요, 엄청 맞아요. 예. 뛸 때도 날개처럼 이렇게 예. 파닥파닥 나이 들면 사실 외모가 다 비슷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빈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털이라고. 아~ 그래서 털이 날개다 이런 말. 와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네요. 정말 날개다. 정말 날개가 크시네. 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요. 웃음 소리가 이상해. 아니 저 두 분 왜 붙여놓으셨어요? 네. 자, 장희경님이. 네, 저는 네. 고해성사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모임명이 너 죄사, 즉 너의 죄를 사노라 사겠노라인데요. 종교적인 모임은 아니고요. 친구들과 2주마다 만나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선한 마음을 품도록 서로 치열업해주는 모임이랍니다. 다 눈물이 많은 편이라 고해성사하면 우는 친구들이 많아서 손수건은 필수 준비물이랍니다. 와, 이건 너무 착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해방일지? 그 드라마에서도 예.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서 이런 모임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졌대요. 네. 우리 행주 씨는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꺾어지네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건강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몸 자랑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미스터 코리아였어. 사장님 죄송한데 저 꼭지 지어놨어요. 세 번째 눈이. 네. 네. 자, 오늘 이제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죠. 형들이 노래를. 예, 체파타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는 이분들 겁니다. 와. 자, 같이 Everybody say 리듬 파워. 리듬 파워가 노래가 아닌 다른 곡을 준비하셨다고요? 저희가 사실 뭐 대학교 행사, 그렇죠. 각종 페스티벌 많이 서는데 어떻게 행주 씨가 한번 어떤 노래 이게 그리고 할지. 사실 이 3인조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이요. 예. 근데 사실 이분들만큼은 그 3인조로서 저희보다 선배님 음악으로 앞서 나가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 무대를 하실 때 여유가 있어요. 보세요. 이분들의 말로 키즈 카페. 에스저너비의 아우 랄랄라. 아 근데 이 노래를 소화하신다고요? 아 사실 뭐 소화는요 저희는 언제든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보컬의 특성을 다 연구해 왔어요. 난 3인조라고 해서 세시봉인 줄 알았는데 윤영주씨 4인조 아닌가요? 아니야 이장희씨는 나중에 한 명 나중에 싸우세요. 울릉도에 있잖아. 거기에 울릉도에 있어. 제가 또 이석훈씨처럼 안경도 쓰고 왔고요. 그러네요.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마이클 볼튼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긴장이 싹 녹았습니다. 많이 불렀어요. 재밌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리듬 파워가 부르는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이 노래. 네, 다 같이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동이 아름다워지는 순간입니다. 자, 가볼게요. 헤이, 박수. 진정한 3인조 SG 워너비가 부른다. 랄랄라. 행주씨 자 소들 일로와요.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에 별이 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 그대 품은 나의 짐이죠. 황경씨 새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고생 많았어요. 정말 눈물 나더라도 고마운 마음 하나요. 그대 내 곁에 사라졌어. 자 뭐라고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돌아주면 세월이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여실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아 이거는 잘 모르세요? 사랑 노래 함께 불러. 같이 해요. 다 같이 둘이서 라라라 dance dance 호우 호호 호우 쇼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도 미
맺혀진 어깨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용서는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줘 미안해요. 사랑해요 해요 사랑해요 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건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식구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자 지구인 여친구 합니다.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흉성. 고마워요 그대 자신 모두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대 지켜줄 놀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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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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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어서 자 소들아 이제 들어와. 영원히 무용 라라라. 야, 자, 목동녀. 목동녀 소리 질러. 와, 리듬 파이어 라라라. 와! 감사합니다. 3548 님이 아, 킹 봤는데 중독성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독성 있네. 진짜. 자꾸 보고 싶네. 네, 진짜. 우리 현주 씨 멘트가 찰지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이 가사와 제가 그 순간만큼 연애를 해요. 네, 노래 부를 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연애하고 싶은 사람 막 진짜 페스티벌이네요. 김영은 씨가 네, 전 오빠들이 랩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응원 아니 그냥 응입니다. 아, 너무 멋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했었는데 여섯 분이 오늘 이 페스티벌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스트가 너무 예. 또 물 흐르듯이 아, 또 예, 페스티벌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임키하고 네. 예, 리듬 파워는 프리패스인 거 아시죠? 아, 진짜? 아, 그럼요. 아, 네. 임키가 언제든지 네, 네, 오실 네. 수 있어요. 배 선생님은 배영길 선생님은 왜, 아 우리 배영길 선생님 왜? 아 배영길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냥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냥 프리패스 안 드린 것 뿐이야. 그냥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챔플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하시죠. 예, 예. 아, 예. 정말 사랑한다고 예. 사랑한다고. 예. 그냥 그냥 예. 프리패스 예. 것만 안 드린 것 뿐이에요. 예. 예. 사랑한 거. 그것만 그냥 프리패스만 안 드린 것 뿐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중요한가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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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 중요하죠. 아 우리 배영길 사장님은 네. 최백호의 낭만시대. 오, 예, 거기 예, 과장님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진짜 꽂아주시면 진짜 열심히 예, 할 것 같아요. 예, 예. 아, 배 사장님이 예. 어 이거 약간 원래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어, 예, 아무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자, 오늘 여섯 분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제대로 페스티벌에 아주 예, 피나레를 장식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리듬파워 형들이 랩을 하는 모습만 봤는데 그러니까, 어, 발라드 예. 앨범 하나 내도 될 것 같아요. 오, 예.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죠. 아니, 아니, 아니. 그쪽에서 투자해 주시면 할게요. 아, 저희가요? 네, 이쪽에서 투자해 아니, 주시면 할게요. 저희 음악을 아. 모르는데 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배사장님을 예. 한번 네. 예. 아, 배사장님이랑 뭐 그렇죠. 그 LP바이스 콘서트도 아,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럼 끝곡으로 예,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네. 가장자리. 아, 진짜 네. 좋아요. 신도시 파워의 가장자리. 자, 여러분 신도시 파워의 가장자리 들으면서 오늘 인사할게요. 자, 임키 너무 감사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너무 즐겁고 더 저녁하고 또 불러주세요, 스컬.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